네, 그 점장이 악수를 했고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초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선언문,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문에 그 비핵화에 관한 분명한 표현이 명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라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상이 포옹을 하네요. 네, 아주 밝은 표정으로. 혹시 저 선언문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선언식이 끝났는데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이나 이런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공동 기자회견을 하려면 그 프레스센터가 있는 자유의 집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북측 수행원들하고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또 리성권 조평통위원장 둘 악수를 했고요. 네, 김정국 국무위원장도 지금 악수를 하고 있네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영찬 수석하고 마지막으로 악수를 했습니다. 지금 어디 나가자는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뭐 밖으로 나가서 뭐 기자회견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판문점 평화의 집 안에 그 프레스센터가 좀 작지만 프레스센터가 하나 있다면서요? 네, 작게 뭐 이렇게 간이 프레스센터가 있기는 한데요. 네. 거기서 지금 좀 야외로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 저기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아마 그 두 정상이 그 공동 선언문의 핵심 내용을 공동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했지만 그 비핵화에 관한 분명한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공동선언문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두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 이것도 뭐 처음이죠. 가장 처음 있는 일인데 그 공동 기자회견이 이제 곧 시작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내용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과 북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평화를 바라는 8천만 개려의 염원으로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귀중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긴 세월 동안 분단의 아픔과 서러움 속에서도 끝내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북측이 먼저 취한 핵 동결 조치들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과 북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또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합의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발적인 충돌을 막을 근본 대책들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는 실질적인 평화지대가 될 것입니다. 서해 북반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의료 활동을 보장할 것입니다. 나는 대담하게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통 큰 합의에 동의한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주도적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에 나가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 전화를 통해 수시로 논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북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북 모두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과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우리 힘으로 이루기 위해 담대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들은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도 즉시 진행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시작될 것이며 고향을 방문하고 서신을 교환할 것입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것도 매우 중요한 합의입니다. 여기서 14 정상선언의 이행과 남북 경협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연구 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여건이 되면 각각 상대방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발전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의 백화와 항구적 평화, 민족 공동 번영과 통일의 길로 향하는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통큰 결단으로 남북 국민들과 세계에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발표 방식도 특별합니다. 지금까지 정상회담 후 북측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세계의 언론 앞에 서서 공동 발표를 하는 것은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압니다. 대담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준 김정은 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남 해외의 동포 형제 자매들, 오늘 저와 문재인 대통령은 분열의 비극과 통일의 열망이 응결되어 있는 이곳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고 첫 회담을 가지었습니다. 나는 먼저 순회 상봉과 회담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바치신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들을 위해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이며 성대히 맞이하여 주고 한 혈육, 한 형제, 한 민족의 따뜻한 정을 더해준 남녘 동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북과 남이 오늘 이렇게 다시 두 손을 맞잡기까지 참으로 긴 시간이 흘렀고 우리 모두는 너무 오랫동안 이 만남을 한 마음으로 기다려왔습니다. 정작 마주서고 보니 북과 남은 역시 서로 갈라져 살 수 없는 한 혈육이며 그 어느 이웃에도 비길 수 없는 동족이란 것을 가슴 뭉클하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지척에 살고 있는 우리는 대결하여 싸워야 할 이민족이 아니라 단합하여 화목하게 살아야 할 한 핏줄을 이은 한 민족입니다. 하루빨리 온 겨레가 마음 놓고 평화롭게 잘 살아갈 길을 열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결심을 안고 나는 오늘 판문점 분리선을 넘어 여기에 왔습니다. 저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상봉을 간절히 바라고 열렬히 지지 성원하여 준 북과 남 온 겨레의 소망과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북남 인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의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채택된 북남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것으로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와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오늘 회담에서
합의된 의제들과 그 구체적 조치들을 반영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서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북과 남이 전체 인민들과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표한 이 합의가 역대 북남 합의서들처럼 시작만 뗀 불미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두 사람이 무릎을 마주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다녀간 이 길로 북과 남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가슴 아픈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된다면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하나의 문화를 가진 북과 남은 본래대로 하나가 되어 민족만대의 끝없는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에 친애하는 여러분, 굳은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닫혀있던 문도 활짝 열리게 됩니다. 북과 남이 리해와 믿음에 기초하여 민족의 대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의 모든 것을 지향시켜 나간다면 북남 관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통일과 민족의 번영도 앞당겨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는 저절로 창조되고 기록되지 않으며 그 시대 인간들이 성실한 노력과 뜨거운 숨결의 응결체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민족의 화해 단합과 평화 번영을 위하여 반드시 창조해 놓아야 할 모든 것, 창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 무결하게 해놓음으로써 자기 역사적 책임과 시대적 의무를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는 외풍과 역풍도 있을 수 있고 좌절과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없이 승리가 없고 시련이 없이 영화에 없듯이 언젠가는 힘들게 마련되었던 오늘의 이 만남과 그리고 온갖 도전을 이겨내고 민족의 진로를 손잡고 함께 헤쳐간 날들을 즐겁게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뜻과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평화 번영의 새 시대, 새로운 꿈과 희망이 기다리는 미래로 한 걸음 한 걸음 보폭을 맞추며 전진해 나갑시다. 오늘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지금 우리의 회담 결과를 간절히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봐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새 희망과 기쁨을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북남 순회 상봉과 회담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준 북과 남 해외 전체 동포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적인 만남에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표시해준 기자 여러분들께도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동 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질의응답 혹시 있나 보죠? 감사합니다. 아, 질의응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시 15분에 또 이설주 여사가 도착하는 그런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시간이 6시 13분이니까 한 2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두 정상이 함께 이제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다시 이제 입장을 하게 됩니다. 만찬장이 이제 평화의 집 3층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이제 6시 15분에 이설주 여사가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이제 나오겠죠. 그 문재인 대통령과 네. 김정숙 여사가 함께 나오겠죠. 김정은 이제 국무위원장 하고요. 자, 지금 뭐 그 공동 기자문 그 선언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들어봤지만 정말 너무 중요한 내용. 이게 참 많습니다. 지금 뭐 너무 많아 가지고요. 이거를 하나하나 좀 짚어 봐야 될 텐데 일단 이설주 여사 도착 속보가 들어오기 전까지 저희가 시간 되는 만큼 일단 좀 얘기를 해보다가요. 그다음에 이제 이설주 여사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은 다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